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촬영장 실제에서는 네. 아. 되게 재밌고 안 무서웠을 거야. 아. 그런 네, 생각하면서 공포 영화를 보면 놀라도 여자들은 이렇게 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남자는 안 놀라죠. 다들 공감하시죠? 안 놀라는 척하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네. 놀랐는데 그 사실에 막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극장에 오셔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다 했네. 두 분 또 만나요. 네, 김수영 씨, 엄기진 씨, 올 여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영화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성우 씨, 네. 아이돌인데 벌써 필름이 끊긴다니까 걱정이네요. 아, 술을 원래 잘 못해서 아주 가끔씩 끊깁니다. 가끔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현준 네. 씨는 어때요? 저는 평상시에도 끊겨요. 친구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결혼 안 했겠죠? 다행입니다. 예, 예, 예. 네. 유승현 네? 아나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슈퍼주니어의 귀현, 소녀시대의 유나, FX의 설리,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네, 모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라는 그리고 선수 하실 분들인데요. 이 세 분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광고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 능글능글해요. 네, 이번 네. 순서는요. 게릴라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준하 씨가 주인공인데요. 결혼하고 자녀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또 정준하 씨가 신현준 씨랑 얼마나 친한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자, 잠시 후에 게릴라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아이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밴드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CNBLUE 지금 월드 투어 중인데요. 티켓 판매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아주 멋지게 홍콩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홍콩의 멋진 야경보다 더 멋진 내 남자의 매력 속으로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제가 직접 홍콩 다녀왔거든요. 지금 홍콩으로 가보시죠. 홍더. 휘몰아 씨는 한류의 바람이 여기 홍콩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누구 만나러 왔어요? 비앤콩! 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 여기는 홍콩입니다. 와우. 나가호. 대한민국 꽃미남 밴드 CNBLUE 그들이 홍콩의 밤을 빛냈습니다. 한국 밴드 최초로 월드 투어에 나선 CNBLUE의 홍콩 콘서트 현장 그리고 내 남자의 숙소까지 연예가 준비해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티켓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난 11일 홍콩 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월드 투어 중이었고요. 대만, 싱가폴, 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홍콩에 있는데 팬분들이 또 원하셔가지고 또 2회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무대에 오르는 CNBLUE. 정말 둘싸 지나서 가수분들이 막 뭐 하시다가 도중에 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애가 중계만의 미션. 네, 미션. 네. 그럼 오늘 CNBLUE도 해주시는 거예요, 미션? 해야죠. 정신이가 할 겁니다. 하트를. 하트를. 네. 연애가 중계. 카메라 보고 하트를 악기를 연주할 텐데 힘들었는데요. 네. 물론 멋있어요. 좋죠? 네. 노래 좋죠?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그들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CNBLUE. 이날 콘서트는 7천여 명의 팬들이 함께 했는데요. 티켓 오픈 5분 만에 전석 매진. 정말 대단하죠? 대단했습니다. 7천석 네. 5분 네. 매진 다시 한번 가자. 대단하죠? 7천석 중에 한 요 정도 숫자로 요 정도 석은 내 지분율이다. 진짜 예능을 떠나서 한 6천분이 한 6천분이 누구 때문이겠냐? 이 표정. 저희가 또 안 빛내줘도 스스로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지금 제 얼굴에 CG로 빛나는 거 한번 샤라랑. 이게 바로 홍콩 팬들을 위해 준비한 CNBLUE의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은 멤버들의 멋진 연주 실력. 그리고 이날 콘서트의 백미는 바로 종현 씨의 생일 파티였는데요. 그래서 드라마에 보자. 선생님 여러분, 사랑해요. 팀워크가 그렇게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팀워크